성북구 동서문동 도로변 보도에는 지하철 환기구가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행 불편은 물론 폭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나 유모차는 차도로 내려가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저는 성북구 동서문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하철 환기구로 인해서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요. 현장 상황 먼저 보여주시죠. 네, 제 뒤를 보시면 지하철 환기구 세 개가 나란히 줄지어 있는데요. 예. 보행로의 80% 이상이 환기구로 덮여 있습니다. 문제는 환기구의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행로에 설치되는 환기구는 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는 바닥형이지만 이곳은 전부 돌출형 구조입니다. 예. 돌출 각도도 비스듬하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간 상태라 휠체어나 유모차 같은 경우 환기구 위로 지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바로 옆을 보시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보행로 옆에 차량이 주차될 경우 환기구와 차량 사이가 가장 좁은 공간은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이곳을 지나가기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장애인 한 분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낼까 늘 불안하고 심할 경우에는 통행이 아예 불가능해 차로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인근 도로는 편도 4차선으로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늘 노출된 상태입니다. 예. 자, 실제로 봐도 저곳을 지나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면에서도 이 행인들의 왕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 보행량이 많은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과 100m 거리 안에는 성신여대 입구역과 도남시장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예. 또 바로 옆 건물에는 병원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이곳을 찾는 주민들을 보면 대체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듣기로는 이 시설 개선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작년부터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예. 2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모여 환기구 이설이나 축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환기구 용량과 구조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환기구 이설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주변에 이설할 만한 부지도 없을 뿐더러 예. 부지를 찾아도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시설 개선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랫동안 위험을 감수해온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꾸준하게 제기된 민원을 감안했을 때 교통공사의 이러한 입장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성북구 동서문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환기구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보행로를 고려하지 않은 주차장 조성도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성북구 동서문동 연결해봤습니다.